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제주도 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당선돼 앞으로 2년의 임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최근 취임한 이상봉 의장과 함께 앞으로의 비전과 함께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로 문수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도민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이상봉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의장으로서의 소감이라고는 할까요? 어떻습니까? 의장이라는 이런 중책을 개인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영광인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요즘 제주 지역 경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 또 의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 지역 현안들의 문제들을 네. 우리 도민들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곤 합니다. 예. 워낙 제주 지역에 현안이 좀 많은 지역이라 부담이 될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회 2년 어떻게 이끌고 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특별히 어떤 좀 주안점을 두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 의정 슬로건이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 의회입니다. 예. 이제 제주 지역 경기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예, 도정이든 의정이든 좀 예. 민생 경제 활성화에 예. 신경을 많이 예, 써야 되겠고요. 또 그 속에서 다른 현안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 같은 게 이제 많이 구성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이상봉 의장께서는 뭐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같은 거 있을까요? 예, 우리가 1993년에 처음 만들어진 4.3 특별위원회가 예, 30년째를 예. 맡고 있고 예. 제주 지역에서만 유일한 예. 그런 특별위원회인데 지금도 4.3의 과제들이 남아 있고 네. 예를 들면 우리는 4.3을 4.3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아 나가야 될 문제. 예. 뭐 4.3 뭐 저항 운동 아니면 4.3 통일 운동, 4.3 뭐에 그에 걸맞는 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잘 취합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정보 교류들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4.3의 바른 이름을 찾아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4.3 특별위원회를 앞으로도 존속시키면서 하고, 예. 과제들을 해야 되겠다. 또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주 지역 경기가 너무 힘들다. 예. 민생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형태든 특별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면서 예.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다른 모든 복합산업들이든 잘 진단해 놓고 또 진단하는 속에서 처방들을 집행부를 통해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민생경제에 대한 특별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당선 인사에서 말씀했지만 제주 지역이 저출생 초고령화 예. 다양한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뭐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10대, 20대 또 청년 인구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고 또 제주 지역에서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 될 수 있는 20% 이상이 지금 서귀포시는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출생 초고령화 그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예. 차분히 진단하고 또 타 시도에서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왔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제주 지역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간다면 그래도 힘든 조건이지만 도의회가 좀 민생 의회로서 걸맞게
또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현재로서는 뭐 4.3특위, 민생경제대책 활성화특위, 저출생 초고령화 대책특위 한 세 가지 정도. 왜냐하면 네. 그 부분들은 우리 예. 상임위원장님들이 네. 이제야 구성됐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특별연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그러한 구상들을 한 내용들을 예. 우리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들과 의논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풀어나가겠다는 예. 그런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수희 기자께서도 우리 이상봉 의장께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질문 주시죠. 네, 전 첫 번째 질문으로는 최근에 합의를 완료한 원구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국회 상황만큼은 아니지만 제주도 의회도 원구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잡음도 있었고 껄끄러운 것도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합의를 하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상임위 배정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하셨고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없었다, 협치가 없었다, 일방적이었다 이런 불만을 토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장님께서는 이번 원구성에 대한 뭐 과정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이제 대화와 타협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각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기 당 위주로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상대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양당 속에서 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새로운 신임 대표 체제가 되면서 그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또 각 원내대표들도 이제 서로 자당 내에서 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서로 입장 정의들을 많이 고민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저 또한 이제 의장 내정자였기 때문에 상대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소통 속에서 좀 차선책까지들 같이 고민을 해나가자 모두에게 만족이라는 정답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아까 같이 국민의힘 우리 민주당 예, 원만한 처음부터 요구했던 안들로 예, 마무리를 지었고 그 속에서 의원님들의 발언들은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협상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뭐 발언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도민사회 속에서 보면서 또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나름대로 풀어나갔다. 나름 원만히 끝냈다. 네. 예. 아까 의장님께서 그 원구성 합의에 대한 그 대답 중에 정당 정치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 제주도의회가 원구성을 합의할 때만 이 정당 정치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원구성 합의할 때 보면 아 맞아 이 의원님이 민주당이었지 아 저 의원님이 국민의힘이었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시 의정활동으로 돌아가면 이게 또 갑자기 희미해지고 좀 색깔이 좀 없어 보여요. 물론 그 정당색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희미하면 어떤 현안을 놓고 여러 가지 시각들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고 그런 대화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주 지역에서도 정당에 대한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중앙 정치와 연결된 예. 당론이 정해졌을 때 예.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쨌거나 도민의 삶이지 향상을 위한 모두의 의원님들의 노력이거든요. 그 속에서 다른 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제 도정을 얼마만큼 비판하고 견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시각차이를 좀 좁힐 수 있지 않겠나. 오영훈 도정이 설사 민주당 도지사일지라도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도의회가 현장 속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을 네.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속에서 강구했을 때는 뭐 여든 야든 비판과 견제를 해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은 민주당 도지사이기 때문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도민의 삶이 질 향상에 어떤 내용들이 교통정책이든 아니면 경제정책이든 그런 속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도민사회 속에서는 아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건강한 비판과 견제를 해나가면서 생산적인 의회로 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도정과의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뭐 전반기를 보면 민주당 대 민주당 다수당으로서 뭔가 좀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기대가 컸었는데 좀 아쉬움도 좀 있긴 한데 지난 2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2년 제주 도정과의 관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정을 평가하기에는 좀 진행형들이 많기 때문에 네.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영훈 도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도정이기 때문에 그 도정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는 건전한 비판과 또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문해야만 되겠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15분 도시와 관련된 부분이든 우주 산업에 관련되든 이제 트램과 관련된 부분이든 각기 네. 다양한 생각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숙의 과정들을 잘 거칠 수 있도록 어떤 정책 결정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공론화하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한번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이 수용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오영훈 도정과 제주 도의회가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빼진 부분이 있으면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도와 의회 간 관계가 잘 형성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전반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특별히 도민사회에서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은 없지 않겠나. 뭐 의회도 한계일 수도 있고 또 도정도 전도정과의 연속선상에서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와 같이 대중교통 체계라든가 BRT 사업들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오영도 정도 잘 진단해보고 평가해보고 하반기 남은 2년을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해나간다면 도민들도 조금씩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의회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정도 한 몸으로 더 지금보다는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견제와 비판, 감시 이런 단어를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셔서 되게 한편으로는 반가운데 왜냐하면 제가 12대 의회 전반기를 좀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이 견제와 감시가 되게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의회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집행부에 대해서 같은 당이고 뭐 같은 당 지사니까 이 협치적인 측면에서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의원들이 너무 본연에 소홀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도의회가 비판과 견제를 잘 해내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역량들을 그렇죠.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네.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또 그 내용이 도민 속에서 살아 숨쉬는 내용인지 전문가 그룹이든 잘 듣고 네. 잘 정책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땐 자연스럽게 비판이 안 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한 2년을 이제 경과했기 때문에 몸속에서 많이 배우고 터득하지 않았나. 이제 후반기 의정 활동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진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것이다. 예. 네, 저도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여쭙자면은 의회보다 이런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이런 속에서 균형을 잘 잡기 그렇죠. 위해서는 좀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까지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런 목소리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제주도 의회가 지금보다는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방안이 좀 효율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독립성 강화는 의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한계로 뭐 지방의회법이나 국회법에 준나는 지방의회법이 되면서 좀 조직권도 갖춰진다면 독립을 하려면 어쨌거나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사람 인력이 지금까지는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기류라든가 상당히 제약받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도협의회장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하고 있고 또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도 연대를 하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그리고 그 조직권 강화들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들을 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부터는 뭐 현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도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현안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한 10년 동안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요즘 다니다 보면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경기가 힘들다. 예. 지금 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에서 누여진 현안들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다양한 제2공항 앞으로의 이제 고시의 문제인데도 네. 주민들께서는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해달라. 골목 상권을 한번 가봐라. 예. 얼마만큼 지금 힘들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뭐 도민들이든 자영업자든 소상인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회복에 도의회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예. 좀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 의장께서는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대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세 개의 시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입장들을 다 말씀해버리면 또 어찌 보면 그 판단들을 해야 될 이제 도민분들이 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의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갖고 예. 있다. 예. 아까 같이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계속되는 도지사 선거 시기가 되면 그렇죠. 항상 나오는 행정체제 예. 개편, 뭐 기초, 예. 부활 이런 얘기가 예. 나왔는데 저는 지금 시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예. 좀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마무리할 시기다. 예. 지금에 있는 안들이 세 개 아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그런 안들이면 그 속에서 장점이 무엇이고 예. 단점이 무엇인지 정보들을 제주도민께 투명하게 제시하고 또 그 속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해낼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것 또한 설명해내면서 예. 걸어간다면 좀 그래도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았을 때는 2005년도에 이 주민 투표율이 되게 낮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30몇 프로 예. 또 그리고 30몇 프로에서 찬반을 따지다 보면 다시 또 낮은 예, 수도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체제 개편되면 100년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주도 속에서는 상당히 큰 현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도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번에 결정을 내리면 다시는 이러한 논쟁이 그렇죠. 비생산적으로 예, 예. 흐르지 않고 오로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갈 수 있도록 현안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체제에 대해서는 또 지지하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예. 또 이어서 행정체제 개편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기초단체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서 기초의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한 건데요. 제가 그 과거에 특별자치도 전 체제를 보니까 그때 제주도의회 도의원 수가 17명, 뭐 제주시가 18, 서귀포시의회가 10명, 북제주군, 남제주군 각각 7명씩 이렇게 있던데 그럼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45명의 도의원 정수가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행정체제 개편이 제가 알기로는 그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의회 내부에서 이런 논란, 혼란, 어떻게 보면 좀 갈등까지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좀 이거를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의원님들은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전 김경학 의장님께서 마지막 폐사에서도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도의회에 대한 절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보고 형식들을 취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러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TF팀을 이제 조만간 이제 만들 것이고 지금과 같이 지적하는 문제, 알아야 될 문제, 중앙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도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는 속에서 각계 전문가라든가 중앙정부의 흐름이라든가 들면서 도정과 의정이 도민과 함께 같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런 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구가 많은 데는 괜찮은데 예. 인구 동이 좀 약간씩 편차가 있잖아요. 그럼 합쳐질 선거구도 반드시 맞겠죠. 예.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는 이게 될 건가? 아니면 됐을 때 그럼 뭐 어떻게 민주당 의원끼리 경선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복합적인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현실적인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꺼내려면 아까 같이 투명한 정부와 우리가 가야 될 행정체제 개편 방향 이 속에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한다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 도민들이 어떠한 결정을 한다면 그 도민들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행정체제 개편 하나 더 질문은 예. 이제 하반기에 제주도정에서는 주민투표를 하반기에 추진하는 거 11월 이렇게 마지노선을 잡고 추진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정부와의 협의, 협상 뭐 이런 것도 과제겠지만 저는 더 큰 과제가 공감대 형성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1년 동안에 굉장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했지만 시청자들은 사실 이 보도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반응도 없고. 그만큼 도민들이 관심이 없다. 중요한 사안인데. 물론 제주도도 나름대로 공론화 과정을 해왔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민투표를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투표하러 오지 않아서 투표율이 25%를 넘지 않아서 이거를 개표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덮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까지 막대한 행정력도 투입했고 예산도 투입했고 이거에 대한 제주도의 1차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의회의 책임도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만약 공감을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에 무관심이거든요. 청년층들이 자기 취업이라든가 일자라든가 향후 대학을 졸업하면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또 이 친구들이 이 사계 시군 체제를 경험하지 않았던 친구들이거든요. 저희들 세대들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군 그런 향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 바뀌더라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이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현실 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않도록 대안들을 잘 제시를 하려면 어쨌거나 공론화, 소통과 홍보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있게끔 함께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도정에서도 의회에서도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또 도민들 속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투표율만큼은 높여야 되겠다. 그래야 그 결정이 어떠한 결정이 되더라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명심해가지고 도민들에게 더욱더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상봉 의장께서는 평소 그 지역구 내에서 아침 교통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뭐 의장으로서 본격 활동하게 되면 그 시간이 만만치 않을 텐데 계속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실 겁니까? 저는 오늘도 교통봉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예. 아까 같이 교통봉사를 하면서 의장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해야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아까 같이 출장이든 또 내부에서 일은 조찬 포럼이든 그런 일이 아니었을 땐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또 주민들이 걸어가는 눈빛 속에서 예. 우리 의장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다양하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저는 주민들과 약속 속에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의장으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더 건강관리와 잘 해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면 지금은 십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예. 뭐 전학을 갔을 때도 전학 가게 돼가지고 얼굴 못 봐가지고 뭐하다라고 얘기하고 예. 또 우리가 교통봉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런 손편지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을 지켜줘가지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분이 예. 도연인지는 모르지만 아저씨 고맙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알사탕들 자기 갖고, 주머니에 있던 것들도 하나 던지는 그런 아이들의 손길을 보면서 예. 앞으로 어떤 의장이 되더라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눈이 밟히고 주민들이 걸어가는 눈빛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의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들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받아안고 의장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이 곧 고시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제주섬이 다시 좀 떠들썩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우선 이 공항 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 이상봉 의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11대 도의에서도 네. 도의회의 기능들은 네. 도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줬을 때 네.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네. 갈등의 중재자로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제2공항 갈등에서 특별위원회를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들 했을 때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그러려면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들이 비중이 다르다 보면 그 속에서 견해가 다르고 네. 장점이 다르고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2공항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고시가 되고 또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그랬을 때부터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좀 평가 중점 사업으로 제주도에서 받아 안아가지고 좀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은 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 처리 규정에 중점 평가 사업이라는 걸 하고 네. 그러면 현지 조사 그리고 환경영향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2023년도에 환경부에 환경 중점 평가 사업으로 도민사회 속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이제 네. 이 긴급한 또 전문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수용을 안 했거든요. 이제 고시가 되고 제주도로 그 문제가 왔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특별법의 제주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갈등 해소 차원들을 같이 고민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아까 같이 우려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정보 속에서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아까 같이 숨골의 문제 또 조류 충돌 네. 안전성의 문제 다양한 서식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가지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서 보완을 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네. 제주도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그 속에서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구성해 나간다면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좀 수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장님 개인적인 좀 의견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공항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경적인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잘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 공항 사업 자체는 찬성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서두에도 말했지만 예. 이제 개인 이제 의원으로서 토론에 나왔을 땐 다양한 얘기를 예. 했었지만 의장으로서는 예. 이제 질문하듯이 고시만 되더라도 예. 이제 갈등의 소지가 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찬반 입장을 떠나가지고 도민의 예. 옳은 바른 목소리들을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 속에서 도정과 협력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이 난국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2공항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에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오영훈 지사는 이 갈등 해소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나중에 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좀 답변을 미루셨거든요. 의장님께서는 좀 아까 이런 뭐 협의체 또는 특위 이 구성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처리 규정에 평가 중점 사업으로 2023년 후에 제주도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시민사회단체 건의를 받아가지고 제안을 했었다. 그런데 네. 환경부는 그 제안들을 이제 수용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를 하게 되면 제주도가 협의기관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공항들을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제주도에 평가 중점 사업으로 할 거를 요구하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선제적 대응으로 예. 이런 부분들을 도정은 도정대로 잘 고민하는 속에서 어떤 방법이 갈등 해소 차원에 좋을 것인가.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을 도민께 알려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고민해보고 또 의회에서는 어쨌거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런 협의체들을 만들어졌을 때 도의회도 각계 전문과 함께 참여해가지고 갈등 해소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풀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견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 수소 트램 사업 좀 여쭙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용역비가 도의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이제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뭐 운행 구간을 보면 뭐 지역구인 노영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소 트램 사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방 재정이 상당히 좋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지방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비용이 한 4천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네. 그거에 대한 효과,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 체계가 우선 차로제를 하고 있고 네. 중앙 차로제를 하고 있고 또 SBRT 사업 확대하는 사업들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들께서 우리 현장을 다니다 보면 빈버스들도 많다.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대중교통 고민하는 거 좋다. 예. 그러기 때문에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용역까지는 나름대로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진단들을 잘 하고 그 진단들 속에서 대중교통 하면 도민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대중교통들이 과연 처음에 목적대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가? 그런데 대중교통 이제 이용률들이 정체되어 있지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의외로 네. 승용차 이용률들은 높아지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진단하고 지금에 있는 가야 될 SBRT 사업 국토교통부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저도 지난 도정 질문에서 이제 도지사를 상대로 말씀드렸지만 일정 정도 구간에 대해 결정 내린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추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영훈 지사께서 계획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 계획 속에서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 주민들의 이 만족도 과정들을 잘 살펴보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주민의 목소리들이 어떠한지 걱정하는 부분들인지 이거 한번 추진해봐라 하는지 예. 그런 것들 잘 경청해가지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저도 이제 SBRT 사업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지금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버스 중공영제 그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제주도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게 이제 감차. 그리고 당장 이제 어느 정도 업체와의 협의가 돼서 다음 달부터 버스 일부 노선에 대한 개편, 통폐합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당장 내가 타는 버스가 줄어든다? 아니면 어떤 버스가 통폐합된다? 시간이 바뀐다? 이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삶과 밀접한 그 직결이 돼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어떤 이 감차를 선택한 문제 그리고 쉽게 이렇게 노선을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의장님께서는 이 감차 정책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민사회에서 요구가 아닌가. 이제 늘리기는 쉬워도 예. 줄이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거나 차가 있다는 건 한 사람 이용해도 그 차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그런데 예. 이게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각 구간들을 각 운행 노선들을 살피다 보면 경제적인 비용들이 예. 너무 과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아까 같이 노선들을 정의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사실상 불가피하더라도 지금 버스 중공영제 협약서에 보면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정이 이런 목적 속에서 감찰을 하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 감찰에 따라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합의라는 문구를 썼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듯이 감차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내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운송 사업자들이 그러면 나설 수 있는 어려움들은 뭔지
잘 듣고 그런 속에서 아까 같이 협의 과정들을 잘 해야만 어느 한 사람은 이기고 어느 한 사람은 누르고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힘든 과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러려면 대중교통에 대한 장점들이 도민들이 이용률들이 높아야만 아까 같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새로운 구간이 늘릴 수가 있잖아. 앞으로 이런 도시환경 계획들이 주거가 생기면서 그냥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한다면 결코 쉽지는 않은 건데 지금 제주도에 대한 혈세가 도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도 고민 또 도정도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수희 기자께서 우리 새롭게 출범하는 이상봉 의장 체제의 제주도의회 당부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장님이 폐사 때 말씀해 주신 그 멘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의장님께서 도민의 삶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라고 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번 제12대 도의회 후반기에서는 그 집행부는 좀 도민 한 분 한 분 만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마다 또 상임위마다 관련된 이런 주민들이나 관련된 뭐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인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밀접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금 더 집행부하고 건전한 긴장감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비난을 위한 비난만이 아닌 정말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의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 맞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흔히들 말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애환을 들으면서 그 애환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담아낸다면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 인사라든가 폐사에서 말씀하였듯이 제주 지역 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앞으로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생을 가장 역점에 들고 도민들과 소통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이제 새로운 2년을 맞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면서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확실하게 수행하면서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이상봉 의장 중심의 새로운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